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 이제 번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번역. 번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난번에도 제가 수업을 할때 소개드린 영상, 영상이보다는 프로그램인데 딱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딱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 네, 어플. 애플 맥북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애플 맥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따로 분명히 따로 그게 계실 거 있으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점세 개를 누르시고 export SRT 파일. SRT 파일로 export를 누르시면 이제 이 파일을 비디오 샘플 SRT라고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뭐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빠르게 하고 있나요? 최대한 지금 제가 하는 천천히 조금 더 느린 상태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비디오 샘플 SRT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류는 제가 사용해봤는데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Subtitle Edit라는 지금 3.6.0 이거보다 더 업데이트된 게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제 새 파일, New 파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제가 작업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 파일에서 Open 열면은 여기. 그래서 서브타이틀 아까 방금 세이브한 거 있죠? 방금 저희가 저장한 비디오 샘플 SRT를 더블 클릭해서 누르면 이제 영상하고 같이 다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도 사실 여기서도 타임 세팅이 벌써 프리미어 안에서 작업이 끝난 상태라 여기 타임 스탬프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안에서도 저희가 에디팅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은 여기서 아까 그 제가 바꾼 거 있었죠. 네. 에디팅이 어렵다. 뭐 아무튼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여기서 바꾸시고 싶으신 부분 바꾸셔도 좋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게 있어요. 오토 트랜슬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동 번역. 자동 번역. 이게 이제 예술인 거죠. 자동 번역에 와서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언어를 그냥 클릭해서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 심플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한국말이 어쩔 때는 좀그 이제 사람이 하는 말투하고 번역에 좋은 말투가 따로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야 인마, 너왜 거기로 가? 하는 것보다 저기요,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번역, 이렇게 사실 살짝만 한국말을 트위크를 해주시고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고 좀 퀄리티가 높은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구글 그 API를 쓰는 이 번역기이기 때문에 야 저기요 어디로 가세요 보다 뭐 머머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존칭어를 사용하시면 그러면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80%는 80에서 90%는 정확도 높은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버튼만 누르시면 아이고 뭐지? 시스템, 뭐지? 왜 API 키가, 잠시만요. 이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지금. 지금 서브타이틀을 제가 한동안 안 썼거든요. 이게 바로. 그냥 아도비에서 그냥 바로 할수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여기서 auto translate 해가지고 이게 왜 오늘따라 안 먹히는지 구글 translate 이렇게 돼 있었구나. 데니쉬. 잠시만요. 제가 구글 트랜스레이트 클라우드 그 API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API 키가 지금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만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안한 상태라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서브타이틀 에디트, 서브타이틀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부류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온라인상에서 SRT를 바로 번역해주는 그런 좀 유료 서비스도 몇 가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사용은 안 해봤지만 그게 있다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뭐 정확도는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혹 원하신다면 추천은 한번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이게 참 지금 좀 네, 이거 제가 나중에 혹시 서브타이틀 에디트를 사용하시고 싶으신데 문제가 있으시다. 그럼 제가 따로 저한테 뭐 저희 채팅창에 카카오톡이나 그쪽으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하셔가지고 이게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거나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 여기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캡션은 소리 없이 보는 영상, 노래나 이펙 사운드 자문하기 포함, 그리고 서브타이틀은 자막, 다른 언어로 번역한 대사. 네, 이게 서브타이틀이고 캡션의 차이입니다. 요즘 한국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딱히 뭐 글로벌 이런 거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철에서나 아니면 움직여서나 이제 사람들이 많은 장소, 공공장소에서 이어폰을 끼지 않고 영상을 볼 때가 간혹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국어 캡션을 많이들 넣고 있죠, 요즘에. 영상에. 그래서 이렇게 어도비 프리미어를 잘 활용하시면 진짜 빠르고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Q&A 시간 한번 받아볼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일단 완전 업그레이드된 저희 프리미어 캡션에 가셔서 네.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트랜스크립트를 일단 다운로드 해보시고 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서 캡션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버튼 두세 개만 하셔가지고 바로 캡션을 만드실 수 있고 그 캡션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후에 서브타이틀 에디트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한 방에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캡션은 이제는 앞으로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바로 한 방에 그리고 비디오에서는 이렇게 이 서브타이틀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바로 하실 수 있어요. 프리미어 외에 자막 프로그램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자막 프로그램이라면 그냥 서브타이틀 에디트예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스펙 이렇게 바로 따로 자막 한국말을 작업을 하실 수 사용해주시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캡션 타이밍도 네, 타임스탬프를 여기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시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막 프로그램이 있다면 딱히 있다면 이겁니다. 서브타이틀 에디트요. 그리고 서브타이틀 에디트에서 만약에 그럼 나는 이 파일을 프리미어 안 쓰는데 SRT 파일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물어보셨을 때는 네,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페이지에서 네, 여기서 제 언어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duplicate하고 이제 뭐 에디트 하는 창에서 이게 3점 3개짜리 여기서 서브타이틀 다운로드해서
SBB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것도 당연히 서브타이틀 에디트에서 자막 프로그램을 자막을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따로 아시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프리미어 캡션으로 등록하면 자막 디자인을 적용하기 어렵던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픽 텍스트로 등록해야 디자인 적용이 되더라고요. 요즘 이게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럼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를. 요즘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대충 여기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제 뭐 이거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어요. 요런 쪽에서 보시면은 트랙 스타일하고 뭐 오른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섀도우도 뭐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닥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자막은 아니잖아요. 그럼 한 가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파워포인트는 저는 저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여기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인서트 드로우 디자인을 찾아가지고 쉐이프를 여기서 하는 거죠. 한국 자막에서 주로 이런 밑에 자막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이거를 조금 바꿔주시고 여기서 이거는 쓸 필요는 없고요. 안에 그냥 그 창만 쓰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거보다 뭐 조금 더 이쁜 거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에디팅을 다 끝내 놓는 거예요. 노란색 자막에다가 아웃라인을 뭐좀더 눈에 띌수 있도록 이런 색깔을 하고 그리고 아웃라인을 굵기를 좀더 굵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고 이 그래픽을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림으로 아예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PNG로. 그럼 PNG로 Picture 1으로 일단 세이브를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도비에 오셔가지고 여기서는 이펙트 탭에서 가야 되겠죠? 아니면 에디팅 탭이나 에디팅 탭에서 아예 그 작업한 PNG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사이즈 조정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하면 짜잔 이렇게 뭐 이제 그 저희가 방금 뭐 하시고 싶었던 그런 밑에 뒤에 방법으로 사용이 좀 제가 쓰는 방법이지만 좀 빠르게 작업하시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해서 이거를 그냥 쭉 당기시던지 아니면은 수작업으로 이제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시간 템포로 이제 맞춰서 넣으시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이 원하시는 그렇게 좀 그냥 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프리미어 캡션으로 등록하면 자막 디자인을 적용하기 어렵던데 혹시 혹시 이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쓰는 좀 간단하고 빠르지만 효용적인 약간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아주 굉장히 많이 써요. 진짜 실제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충 맞춰 놓으면 뭐 그럴싸하게 나와요.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혹시 또 다른 아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혹시 더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W업 번역과 빠른 자막과 번역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W업
화이팅 해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SBA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저희 관계자분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